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8월의 첫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교당의 교도들이 버벼리 가득했던 여름 훈련을 마치고 다시 한국을 방문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교도들은 익산 중앙총부를 방문해 종법사님을 배알하고 교정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름 훈련을 마무리하며 한국에서 훈련하기를 희망했던 러시아 모스크바 교당의 현지 교도들은 먼저 교정원을 방문해 한은숙 교정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모스크바 교당에서의 활동과 마음 공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스크바 교당 다닐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4년 동안 다니면서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봤고 훈련도 많이 해봤지만 이런 2주 동안의 훈련은 저희 인생에서 아마 첫 번째이자 마지막은 그런 기회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 훈련한 지 4일밖에 안 됐지만 일주일 한 것처럼 느끼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내년에 꼭 그 잔치 오셔서 한 번 더 뵐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모스크바 교당 교도들은 모스크바 교당에서 매년 진행하는 한국 문화 큰 잔치가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내년 25주년 행사에 한은숙 교정원장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초대했습니다. 이에 과거 모스크바 교당에 부임해 러시아 교화를 위해 헌신하기도 했던 한은숙 교정원장은 이소성대를 이뤄가는 모스크바 교당이 자랑스럽다고 치하하고 말은 서로 달라도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원불교를 세우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모두 없어서는 살지 못할 그 알고 보면 그게 깊은 은혜 속에 산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의 느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큰 은혜를 그쪽에서 그곳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모스크바 교당 교도들과 국제부 교무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고 기념 촬영을 하며 교정원 방문을 마쳤습니다. 교정원장과 간담회를 마친 모스크바 교당 교도들은 종법실에서 종법사님을 아련했습니다. 모스크바 교당 교도들은 먼저 각자의 마음 공부와 러시아에서의 생활을 발표하고 평소 마음에 품었던 의도를 종법사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도 원불교의 정수를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부터 원불교가 세계의 종교로 성장해 나가는데 언어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에 대한 궁금증까지 마음 공부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종법사님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법문하며 화답했습니다. 내 영혼이 육신을 내 마음대로 부려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상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은 내 영혼에게 힘을 기르자는 것이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육신을 내 마음대로 거느려 쓰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모스크바 교당의 한국 훈련은 22명의 교도가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 출신의 꿈을 키우고 서원을 다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신성회 훈련이 1박 2일간 진행됐습니다. 영산선학대학교에서 열린 고3 신성회 훈련은 교정원 교육부가 주관하고 유경기관 교무, 예비교무들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전무 출신 인재 발굴과 양성이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는 특히 멘토 교육을 도입해 훈련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올해 신성회 훈련에서는 신성회 회원들이 교화단을 조직하도록 하고 예비교무들에게 단장과 중앙을 맡도록 했으며 출가를 꿈꾸는 신성회 회원들과 예비교무들이 서로를 이끌어주고 배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출가 인재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예비 교무들의 교화 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크게 만남의 시간, 서원의 밤 시간, 진로 상담 시간으로 구성된 1, 2, 3차 교화 단회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박대성 교무가 진행한 선과 명상 강의에서는 오링 테스트를 활용한 자존감 향상 명상 체험이 소개됐으며 고등학교 3학년 입선인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차림으로써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가는 방법을 연마했습니다. 결재식과 해제식에서는 오정도 교육부장과 김주원 영산선학대학교 총장이 설법했습니다. 특히 오정도 교육부장은 각자의 마음 깊이는 달라도 젊은 대종사님이 품었던 절망으로부터의 희망, 무력감을 이겨낸 약동하는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서원을 이뤄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원불교의 다양한 문화상품과 캐릭터,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문화상품 공모전의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원불교의 다양한 문화상품과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새 시대 일원문화예술의 장을 함께 펼쳐나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제2회 원불교 문화상품 및 캐릭터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됐습니다. 교정원 문화사회부에서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2개의 독창적인 상품과 아이디어들이 출품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는 문화사회부 회의실에서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고 기획 의도, 창의성, 심미성, 실용성, 시장성 등 5가지의 엄정한 심사 기준으로 평가해 수상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캐릭터 부문 최우수상에는 춘천교당 유신유 교도의 문현무상이 선정됐고 문화상품 부문 우수상에는 수원교당 박인수 교도의 영산의 아침과 원광대 대학교당 표중인 교무의 캘리그라피 법문 인테리어 자석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열리는 제2회 원불교 문화예술축전에서 진행되며 수상작품들은 축제 기간 동안 일반인들에게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